이 무대는 어떻게 보셨나요? 참담한 무대라 이거는 뭔가 리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뭔가 별점을 만약에 5점으로 매기면 한 개도 못 줄 무대라고. 저 오늘 순한맛 매운맛이네? 이 7회 방송을 살린 차이빈을 원픽으로 기자의 시선으로 보는 걸스플래닛. 안녕하세요, 이즈아이돌 정채권 우빈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7회 방송에 대한 리뷰를 얘기해 볼 건데요. 총 7개의 무대가 있었어요. 다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대는 태연의 그대라는 시 보컬 무대였는데요. 3인조로 펼쳐졌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전 처음에 들었을 때 3인 포지션에서 1등을 차지할 줄 알았어요. 약간 진짜로 3인조 보컬 그룹 같았어요. 약간 마마무 느낌, 마마무 같다는 게 아니라 마마무처럼 이렇게 완성형 걸그룹 마냥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전 진짜 좋게 봤어요. 킬링 파티가 황싱치아오 친구인데 킬링 파티인지 몰랐고 최혜영 친구가 킬링 파트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뒤에서 잘 받쳐주고 앞에서 잘 끌어주고 저는 그래서 이 무대 감명 깊게 봤습니다. 순위를 찾아보니까 이 참가자가 전 순위가 13위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탈락의 기로에 서 있는 참가자인데 아마 이번에 좀 진짜 칼을 갈고 나온 무대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반전이었어요. 음색이 일단 너무 예쁘니까 여기에 걸스플랜 99명 중에 음색은 최영이 1등인 것 같아요. 은 잇지 마피아 인더모닝 팀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피아 인더 모닝이 보컬 포지션인데 사실 전 이게 왜 보컬 포지션 미션으로 준지 잘 모르겠어요. 이 노래는 있지가 노래랑 퍼포먼스랑 무대를 완벽하게 잘 해냈기 때문에 진짜 멋있는 건데 되게 어중간했어요. 이렇게 뭔가 춤을 추다가 말고 노래를 하다가 만 느낌? 그래서 저는 여기서 3명 그룹 1등이 이 팀이라고 했었을 때 조금 의아하긴 했었어요. 저도 일단 이 무대 자체가 그렇게 집중되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봤을 때 1등이라고 해서 의아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콕 집어서 뭐가 부족했다라고 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전반적으로 저는 집중되는 무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 마피아 인더 모닝에서는 킬링 파트를 소화한 마시로 친구가 제 역할을 다 해준 것 같아요. 단연 돋보였어요. 두 명 외에 말고 푸야닌과 허지원보다 킬링 파트를 맡았던 마시로 친구가 잘했어요. 원래 마시로 참가자가 있지 연습생으로 있지 무대를 소화하면서 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네요. 아, JYP 전 연습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컬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무대는 어떻게 보셨나요? 참담한 무대라 이거는 뭔가 리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건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뭔가 별점을 만약에 5점으로 매기면 한 개도 못 줄 무대라고. 오은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신났다고 했는데 저는 안 신났고 무대가 빨리 끝나길 바랬어요. 맞아요, 네. 친구들 노력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노력에 비해서 무대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보는 내내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점점 사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제 여기 국적이 다른 세 개의 나라들의 친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많이 가치관과 문화관의 이런 차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차이가 나는 게 많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제작진들도 편집점을 찾기가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조작을 하면 조작이다 뭐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거르고 걸러서 내보낸 게 7화인데 그 7화에서 하필 또 중국인 친구들
그리고 사실 욕 이젠 이거는 하계회가 아니라 경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돋보일 수 있고 팀원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양지혜원은 자 본인이 랩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도전하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랩에 도전한 건 너무 좀 이기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친구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잘할 수도 있었는데 그 가능성마저 꺾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채윤 친구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왜 랩을 했는지 알 것 같은 그 스컬스컬 이 부분 멜로디가 있는 유일한 부분인데 그 음이 안 맞더라고요. 굳이 뭐 준비 과정에서도 그런 마찰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이번 회를 보고 량짜오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겠다 싶었는데 그 뒤에 더 큰 빌런이 나와서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더 큰 빌런이 나와서 정말 이제 좀 7회가 되니까 점점 엠넷 특유의 뭐 약간 좀 그런 자극적인 편집이나 뭐 이런 것들에 참가자들에 대한 인성 논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승은이로 끌어올리려나 싶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장면들이니까 뭐 연출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또 그게 하필 또 특정 지금 계속 국가가 반복되고 있어서 사실은 좀 뭐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에 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섯 명 그룹 보컬 포지션 아이유 아이와 나의 바다 보러 가시죠. 곡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노래라 뭐 기대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노래를 이 팀을 제일 기대했어요. 워낙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할까 연습생 친구들이 어떻게 표현할까 되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기대는 못 미쳤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긴 되게 음색이 예쁜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잘하면 정말 좋은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다만 여기서 재발견한 친구는 김채연 친구. 노래를 이렇게 잘하고 음색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사실 뭐 이제 좀 기대를 많이 받았던 비교적 정지훈 참가자나 노나카샤나 참가자는 오히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보여줬던 기량에 비해서는 이 곡이 좀 맞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본인의 색깔을 살려서 좀 이렇게 맞춰서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뭐 못 느꼈어요. 그랬던 노력의 흔적을 전혀 못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지훈 친구는 주목을 받았던 만큼 부담감도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음을 소화할 때 조금의 절제가 필요했는데 너무 지르고 욕심도 있고 부담도 있다 보니까 갑자기 장르가 록발라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부담감을 내려놨으면 충분히 기대 달성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보면 조금 안타까웠어요. 자, 세 명 그룹 보컬 포지션 2P의 우리 집 팀 보러 가볼게요. 네가 나타나서 나에게 무심히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도 무대를 잘했는데 무대 하기 전 굉장한 마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죠. 이 팀은 항상 문제를 유발하는 국적은 한 국적이네요. 사실 이제 뭐 본인이 처음부터 이제 프로듀싱을 하겠다고 나섰고 그래서 약간 그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만족 채워줄 만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전혀 좀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같은 팀한테 민폐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중간평가 끝나고 이제 순위가 나왔는데 그 같은 팀에서 서영은 참가자는 제일 높은 등급을 받았는데 왕냐로 참가자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일단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이제 리더고 팀을 이끌어가서 이제 프로듀싱까지 맡았으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화롭게 무대를 짰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편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사실 뭐 네, 능력에 비해 좀 의욕이 너무 앞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무대에서는 중간 평가보다는 훨씬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홉 명 그룹의 댄스 포지션 리틀믹스의 살루트 팀 볼게요. 일단 뭐 좀 총평을 해보시자면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참 리더에 대한 의미가 너무 다른 나라들의 충돌이다 보니 좀 보는 내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이 불편했을 거예요. 불편하고 또 분노했을 겁니다. 이 차이빙의 발언에. 사실 리더는 팀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율해서 원래 가장 좋은 방안을 끌어내는 게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차이빙은 국적이 중국이란 말이죠. 중국에서 리더란 독재자.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독단적으로 팀을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좀 많이 보기 불편했고 사실 뭐 무대는 완성도는 높았지만 완성도가 높기 전에 이거는 하나의 팀인데 이 팀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안 맞다는 게 무대에서도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팀이 아이스크림 팀을 이겼다는 거에 동의를 할 수 없어요. 실력은 솔직히 9명 다 잘 췄어요. 한 명도 무대 구멍이 없었고 춤도 너무 잘 추고 개개인의 매력 너무 잘 살렸어요. 근데 실력 전에 있어서 결국 하나의 걸그룹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이 분열의 조짐이 여기 한 명 있어서 저는 되게 아름답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이제 7회까지 왔잖아요. 이 무대가 굉장히 지금 이제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이죠. 이제 또 이제 30명이 탈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참가자들도 본인의 매력을 최대한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냥 차이빙 때문에 모든 게 그냥 묻혀버렸어요. 사실 무대가 잘 눈에 보이지 않았고 이 팀 자체가 응원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다른 참가자들도 피해를 봤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무대는 댄스쇼였는데요. 6명 그룹 중 1등을 한 이선희의 인연팀 보시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거는 너무나도 틀에 또 이게 막 상상해서 가능한? 이게 약간 예측이 가능한 무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하나의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무대를 펼쳤더라고요. 원곡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편곡된 곡을 다시 활용해서 지금 만든 무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제작진의 실수가 있지 않았나. 네. 이제 뭐 이선희의 인연이라는 곡을 썼어도 이제 뭐 편곡에 대한 거를 확실히 좀 명시를 해줬으면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좀 반발하는 피드백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리고 지금 사실 오늘 녹화 시점까지도 엠넷에서는 공식적인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고. 이 팀도 1등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이 들어갔고 좀 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표정력이 너무 과했어. 그래서 좀 몰입이 안 됐던 것도 같고 여러모로 아쉬운 무대가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의 원픽은 우리 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저 채연. 전 차이빙. 네, 뭐 사실 뭐 네, 저도 김채연 참가자가 제일 기억에 남았고 사실 저번 주에 아이스크림 김다현 참가자가 더 기억에 남는 참가자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원픽은 차이빙으로. 매운맛이 있으면 순한맛도 있어야 되니까 저는 채연이로. 지금까지 걸스 플래닛 7화 리뷰였습니다. 저희는 2차 순위 발표 시 이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